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물론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은 없어요. 신령님 없는 제자 없듯이 제자 없는 신령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듯이 물론 조상에서 뭐 해방을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모든 걸 뭐 무속인이라고 조상에 빙자하거나 신에 빙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은 뭐 자기 사주팔자를 놓고 정말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꼭 저는 그렇다라고는 글쎄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인을 봤을 때 조상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조상에서 원하는 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맥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조상에서 막혔다고 조상 오대가지고 뭐 해원하고 구다고 이거는 아니에요. 조상에 막혔어도 산소탈로 인해서 조상에 막혔는지 아니면은 뭐 객사한 조상이 어떻게 해방을 놓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산소탈이라는 건 산바람이라고도 많이들 해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산소라는 걸 쓰잖아. 묘라는 걸. 그렇죠? 또 옛날에는 선산이나 뭐 자기네 그 이렇게 묘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네 산에다가. 그래서 그 이장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뭐 자판이나 비석 같은 걸 세우면서 산소가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바람 뭐 막는다, 산소 탈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산바람은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뭐 산소를 이전까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냥 산바람만 막아도 되는지, 그것도 봐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산바람 났다고 산소를 이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산소에 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밑으로 이렇게 수맥이 흐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장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 거를 낱낱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전라도 거기가 엄청 멀어요. 광양인가? 전라도 광양인가 하여튼 그쪽인데 제가 겨울에 산바람을 막으러 갔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산소를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의뢰하신 분도 산소를 잘 모르는데 산소를 썼던 삼촌이라고 그래서 산소를 안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산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여기다 해가지고 그 산소에서 뭔가를 하려고 뭐 의뢰의식을 취하자면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딱 폈는데 남의 산소는 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말을 하자면 신의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놀랬어요. 정말로. 저도 놀랬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무속인이지만. 그래서 누가 지금 무슨 말 했어?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삼촌이라는 분한테 여기가 산소가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요. 저쪽이요. 그게 산소가 여기 있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있으면 굳적에 있는 건데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남의 산소였던 거예요. 아, 남의 산소 가서 할바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속인 되고 산바람 막으러 가서 그거는 조금 못 사겠지 않았나. 내려올 때도 좀 난 누가 정말 나 누가 말했다고 생각해서 산소를 그 삼촌이 하도 못 찾으니까 누가 옆에서 장난치느라고 그러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저희 뭐 매니저들도 둘이나 있었고 또 같이 가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이 산소 저 산소 찾아다니니까 또 장난하려고 그랬나 그랬는데 심각했던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자 돼가지고 정말 신이 여기 귀에 와서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야 저분은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막 눈에 막 이 화경이 막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기차를 타고 제가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부산에 선생님을 따라 일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한 10분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잠을 잘 때나 이놈 이러더라고요. 그 기차 안에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제가 반짝 떴더니 선생님도 주무시고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자더라고요. 밤이니까 다 자는데 그게 저는 제가 너무 게을리 했던 그 시절에 신을 의심했던 전 진짜 신이 있어? 신을 받고서도 제가 그런 걸 경험하고서도 그 무서운 걸 경험하고서도 신이 옆에 와서 얘기도 안 해주는데 뭔 얘기를 하래? 뭐 어떻게 손님을 보래? 진짜 신 선생님한테도 짜증도 많이 났었어요. 진짜 누가 얘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사람을 봐?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일할 때도 저분들이 짜고 치는 고수들인가? 진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 처음에 진짜 다 짜고 칠 거야 막 이랬는데 가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의심을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혼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의 소리를 한번 들려주지 않았을까? 호통이라는 걸 그건 전 아마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아. 정말 무서웠거든요. 자다가 그때 딱 듣고 완전 좀 열심히.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아, 신의 소리라는 건 분명히 있구나. 신령님 분명히 계시구나. 귀신은 분명히 있구나.